네. 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뭐 간단하게 곱창 볶음 대짜. 얘는 미리 볶아 왔어요. 거기서 미리 볶아 달라면 이모가 볶아 주시거든요. 포장할 때 곱창 볶음 대짜리랑 얘는 순대 중짜리 사 왔어요. 가격은 15,000원에 8,000원에서 23,000원이고요. 이따가 먹다가 밥좀싹 볶아 갖고 마지막에는 우리 볶음밥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얘는 광천 순대라고 인동에 있는 거예요.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해요. 벌써 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초장 찍어 먹을 때 님들 싸우지 말라고, 이거는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신 이거는 파 절임이랑, 후댕님한테 감사합니다. 얘는 소금이랑 새우젓갈이고요. 새우젓. 뱀솔님 고마워요. 잘 먹었으니 어서 오시고요. 강남건물주님 한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이거는, 싸우지 말라고 제발 좀 초장이랑 쌈장이랑 챙겨왔어요. 제발 싸우지 마요. 그냥 지역마다 아니면 본인 입맛마다 찍어 먹는 게 다르니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삽시다. 두더지님 한개 고마워요. 일단 여기는 보시면은 순대가 이렇게 피순대라나 이거를 이렇게 있고 뒤에 내장들. 허파부터 시작해서 간까지 여러 부위들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순수청년님도 한개 팬클럽 고마워요. 자, 일단 저 이런 거 먹을 때간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잼캔이 이런 게 감사합니다. 피로회복을 위해 간을. 뻑뻑해. 뻑뻑한데 좋아. 그리고 얘는 곱창 볶음. 맛있어. 오늘 님들 온게임넷에서 하는 켠김의 왕까지 아시죠? 제가 거기에 출연으로 간게 아니라 그 허준 형님께서 초대해 주셔갖고 잠깐 갔다 왔어요. 잠깐 그냥 인사만 하고 왔어요. 뭐 제가 TV에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갔다 왔어요. 수지세이님 한게 고마워요. 사이토님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깻잎이랑 바른말 예쁜말님 한개 고맙습니다. 당면까지. 얘는 쫀득쫀득해서 되게 좋아. 그 대전에는 유명한 순대집이 몇 군데 있죠. 오문창도 유명하고 농민도 유명하고 여기 돼지 냄새가 나요. 근데 돼지 누린내가 전또 좋아요. 달콩주님 10개 고맙습니다. 되게 독특한 게 여기는 또 파를 이렇게 주셔갖고 이거는 순대국밥에다가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사랑이님, 11개 고마워요. 순대는 피순대가 저도 훨씬 좋아요. 자, 드디어. 이 순대. 짠. 피순대. 건물주님 또한개 고맙습니다. 얘는 다른 것도 좋은데 전 이거 올려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씹을 때 김치처럼 아삭아삭함도 있고 지니님 한개 감사합니다. 비너스님도 고마워요 한 개. 뭐죠? 양배추.
아, 그리고 부추가 없네요. 아, 그러네. 입안에 소금. 짭조름해. 비순대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빈더스님 2개 감사합니다. 선지. 선지 그거를 이렇게 순대 안에다가 넣으셔갖고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초장. 다 맛있어, 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쌈장. 종류별로 다한 번씩. 다 맛있어요. 앙님 11개 감사합니다. 여기 쌈장에다가 참기름이나 뭐 들기름이랑 마늘 다진 것만 넣으면 막장 되죠. 그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순대랑 먹을 때도 맛있고. 111 커피님도 11개 고마워요. 와. 벌써 땀이 나. 그리고 제가 선풍기를 놓고 방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여기 방이 조금 좁아갖고 선풍기 바람 소리가 너무 다 들려요. 그래갖고 선풍기 작은 걸 하나 밑에 쪽에다가 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놓을게요. 자, 요렇게 당면, 곱창, 깻잎이랑 한접딱 해갖고, 잡았어.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없어졌네. 제 방송에서 매니저님들이 그 어떤 분이 도배를 하셔갖고 그분을 강퇴시키셨나 봐요. 난 똑같은 질문을 복사를 해놓고 좀긴 질문을 자꾸 여러 번 하면은 저희 매니저님들이 강퇴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번 복사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강퇴했다고 되게 뭘 하시는데, 저희 매니저님들이 그냥 원활한 방송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분들도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해갖고 강퇴한 거고요. 조금 그런 것만 참아주세요. 때깔 봐요. 이제 순대도 싹 숨어 있고. 깍두기는 거기 광천에 있는 거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 24시간이에요. 지금 차 타고 가시면 드실 수 있어요. 꼬꼬마님 10개 감사합니다. 여 위치가 동군가 중군가 모르겠네. 인동 맞아. 인동이 중군지 동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순대는 막창에 찍어 먹어야죠. 다음에 준비하면 안 돼요? 오늘은 힘든데? 아, 저 아까 켠안 가서 구경하다가 방송으로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형님들이 막 이렇게 죽으셔갖고 게임 막 통과 못할 때 옆에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옆에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
야, 순대국밥도 사올까 그 생각은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콤할 때 국밥을 싹 들면 좋은데, 아, 안 되겠다. 이거 이따가 비빔밥 해 먹을 때 먹으려고 갖고 온 김인데, 김크룽크님 한 개 서포터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곱창, 깻잎, 곱창 넣어갖고, 순대를 김에 싸먹으면 맛있다고요? 난 별론데? 저는 생각보단 별로. 아,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돼요. 제 입맛은 조금 그거니까. 네, 저 여기 추천해요. 진짜로. 여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랑 막 버스 타고, 어? 막 찾아갔던 데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랑 맨날 이쪽 가서, 야, 농민 갈까? 인동 갈까? 여기 갈까? 막 했죠. 이 안 맵고 딱 좋아요. 미카님, 어서와요. 예, 저는 20살 때 군대 갔다 왔어요. 20살 때 가서, 20살 8월 달에 한 학기 딱 끝내고. 근데 군대는,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 가요. 그게 답이야.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식당 같은 거 맛있는데 조금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유성온천 옆쪽에, 아, 설렁탕집 이름을 까먹었다. 거기도 막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갔다가 애들이랑 거기서 먹고. 매운 게 아니라 더워서. 오, 이걸 깜빡했네. 이번엔 얘랑 같이. 이렇게 순대랑 당면이랑 같이. 겁나 맛있어, 진짜. 저는 다 맛있어요, 얘는. 아, 근데 저는 여기에선 얘가 제일 좋아요. 이건 따로 챙겨주시는 거니까. 초대성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애디랑 그때는, 야, 나 3,000원밖에 없는데, 야, 나 10,000원 있어. 내줄게 하고 가고. 또 제가 없으면은 친구들이 내주고. 좋았지. 밥은 이따가 볶아 먹을 거예요. 본설님 한 개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추억이 돼요. 애들이랑 만나면, 야, 우리 저번에 옛날에 갔었는데 갈까? 막 그러고.
아, 혹시 대전에 어제 새벽에 비 온 거 아시는 분? 자, 그래갖고 대전에 어제 새벽에 와 운동 하다가 죽을 뻔했네 진짜. 그러니까 분명 날씨가 좋았는데 운동하고 한 시간 반 정도 가니까 야 오늘 100개로 팽클럭까지 QW5888님 아이디 만들기 정말 귀찮을 때 만든 아이디 QW28ASDFGXCV 아무튼 감사합니다. 금방 오세요. 여기 신발만 다 젖어갖고 저는 농민이랑 광천이랑 농민은 국밥이 조금 더 맛있고요. 광천은 이거 볶음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게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제일 깔끔한 거는 광천 2호점. 보면은 만약에 농민순대가 얘예요. 농민순대가 얘면은 다리 하나 건너서 여기에 광천순대가 있어요. 근데 또 이쪽 길 건너서 여기 광천 2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 하나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광천 1호점, 2호점이 둘 다 있어요. 좋아 좋아. 먹고 땀 흘리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자 정도면 슬슬 밥을 볶아도 광천 순대받냐고 광고 존나 하네. 아 그러면은 저는 개부자죠.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방송을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식당들이 어? 여기에서 안 하고 뭐 강남 같은 데서 하겠죠? 그 스튜디오 겸 집 하나 얻어갖고 그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 가게를 가보시면은 아 이 집은 스폰 안 하겠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얼굴 잘 못 닦는 게 여기 벌건 거 있잖아요. 입 주변에 이게 자꾸 다른 데로 번져가요 조금씩. 그래갖고 얼굴 잘 못 닦겠어요. 아니, 좀만 자극적이게 얼굴 긁어도 번져갖고. 근데 밥을 얘 파맛 괜찮아요. 그냥 고춧가루 뭐 간장 설탕 뭐 이 정도 베이스해서 무친 것 같은데 맛있어요. 꼬꼬수님 어서 와요. 참기름이 없긴 왜요? 아 오늘은 참기름 없어요. 네 죄송해요. 밥은 오늘은 네 조금 늦었으니까 운동할 시간도 많이 없고 내일 시험도 보러 가야 되고 하니까 밥은 한 공기만 좀 꽉 차게 해서 볶고 비비고 자 그리고 여기는 오늘은 참기름 말고 들기름 한 숟갈 네 이렇게 넣고
자, 볶다가 들기름이랑 참기름은 맛이 달라요. 예를 들면 참기름은 뭔가 조금 뾰족한 느낌이고 날카로운 들기름은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이에요. 좀 부드러워요, 들기름이. 로이가님 한 개 고맙습니다. 자, 밥을 굽는데 굳이 오늘은 불을 쓰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귀찮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재부팅하고 녹방 키고 막 바로바로 준비해갖고 네, 저도 나름 핑계를 한번 자, 짠! 코피반장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햇살 따스한 날님 한개 팬클럽 고마워요.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젓갈을 많이 안 먹었네 오늘. 아, 이건 아까 못 보셨죠? 위에 젓갈 올린 거. 전 얘가 제일 좋아요. 이 내장들 중에 이렇게 지방 껍데기 있잖아요. 얘네 삼겹살 껍데기 같이 있는 거 제일 좋아 진짜. 안지한님 한 개 고맙습니다. 기말고사 보죠. 기말고사 수요일까지 봐요. 월화수 3일 동안. 아, 진짜. 밥 비빈 거 색감도 좋고 음식 재료 조합도 좋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와, 칭찬받았다. 고맙습니다. 역시 칭찬은 언제 들어도 좋아. 써니님 2개 팬클럽 고마워요. 근데 3주 동안 보면은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월, 화, 금, 다음 주 막 수요일 막 그렇게 보거나. 맛있겠다님 둘이 고맙습니다. 나중에 자식 낳아서 벤쩡쩡 컸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좀 잘생기게 놔줘요. 편하게 애도. 아니 애기도 좀 편하게 살면 좋지. 왜 굳이 애기한테 이런 왜 힘들게 살게 하려고? 야, 이렇게. 씹을 때 이런 깻잎이랑 뒤에 미나리가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향이 정말 좋아. 여기 서울인데 벤치님 덕분에 대전 호감, 대전은 진짜 살기 제일 좋아요. 추천. 맛있겠다님 본방 오셔서 7개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 갔다 오다가 올림픽대로 잘못 타갖고
어디까지 갔지? 아니, 길을 빠져야 되는데, 길이 막 이렇게, 빠지자마자 왼쪽, 오른쪽 또 나뉘고, 막 가자마자 왼쪽, 오른쪽 또 나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비보다 길 놓쳐갖고, 자꾸 이상한 데로 절 데려가대요. 힘들었어. 봉천동에 산 적은 없어요. 봉천동이 어디지, 근데? 대전에 봉천동이 없을 텐데? 자, 여기서 무슨, 뭐, 전기과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예, 학교 가서 열심히 찾으세요. 너무 그게 침묵을 하시면은, 안 돼요. 방송이 오래 못 가요. 이건 조금만 친구들 이해해줘요. 뭐, 어디 사는 사람, 어디 사는 사람, 저요, 저요 해서, 아, 그럼 우리, 뭐, 밥이나 함께 할래요? 뭐, 얼굴이나 볼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만나잖아요? 아이씨. 다른 약속이 생길 거예요, 아마. 얼굴 보자마자, 아, 죄송한데, 저, 다른 약속이 생겨갖고, 아,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얼굴이 나올지 궁금하면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 봐요, 거울. 거울 보면은 네, 나올 사람이 딱 보입니다. 나가기 싫죠? 아, 뭔가 님들을 조금 놀린 것 같아서 좋아요. 뭔가 모르게, 아, 오, 예. 제가 언제 님들한테 못생겼다 했어요? 그냥 님들처럼 생긴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뭐, 너 언제 뭐. 볶음밥 초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초장이랑 이렇게 같이 비벼 먹으면은 맛있지 이것도. 아니, 왜 이렇게 아프리카 친구들은, 남자방 가서는, 뭐, 볶음 보여달라, 여자방 가서는, 조금, 이렇게 해달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인터넷 사이트 많잖아. 가서 다운받아요. 어,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보내줘, 그냥? 공유를 해야 되나. 개쩌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익사님한테 고맙습니다. 보내줘. 아이, 친구들 알면서 뭘 굳이 뭐냐 물어봐요, 왜. 아, 님들 메일 쓰지 마요. 안 돼, 안 돼. 이게. 불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식으니까 더 맛있어. 양념 맛이 더 강해지고. 여기 양배추도 들어가네. 김밥인 줄 알았어요. 가운데 있는 게 양배추인데 김밥 마냥 숨어 있네.
양배추가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양배추 있는지. 서준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마지막 쌈장은 우리 그냥 다 찍어 먹게. 일단 소금 좀 찍고. 모범생님 한 개 고마워요. 새우 조그만 거 하나 올리고, 파 조금만 올리고, 튜닝 왕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쌈장도 조금 올리고, 초장도 조금 올리고, 싸우지 마요, 우리. 자, 이렇게 찍어서, 쌈장이 맛이 제일 세요. 얘가 1등. 제일 맛이 강한 애가 쌈장. 아, 초장. 경상도 쪽은 순대, 된장이랑 사이다. 그게 쌈장 아니에요? 아닌가? 비스무리 하지 않나? 된장, 고추장, 사이다가, 아, 세 개 섞은 막장? 막장이구나. 아, 진짜 맛있다. 민댕이님 한 개의 팬클럽 고맙습니다. 이제 배 안 부르냐고요? 뭐, 배가 부르진 않는데, 아까처럼 고프진 않아요. 왜냐면 좀 들어갔으니까. 형도 이틀 전에 대전 시내에 있는 부비부비 가서 놀았는데 대전물이 원래 후졌나요? 나보 말잖아. 아픈데 파지 마요. 지네. 전 진짜 모르겠어요. 뭐 제가 놀러 댕긴 적이 최근에 많이 없어갖고. 웃어야 정등현님 한 개 고맙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다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시원한 동치미 먹고 싶다. 야, 티오피짱님 별풍선 50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씹어요, 제발. 얘는 씹어도 안 씹혀요. 곱창은 그냥 쫄깃쫄깃한 느낌으로 먹는 거지. 설거지는 누가 하긴요. 내 먹었는데 내야지. 응? 아, 걔구나. 야, 상준이 그 아닌 내 동생 그 닉네임 바꿔라. 개수기가 닉네임이 더러워갖고 눈안 찔린다 너. 아이고야, 해피쭈님 몇 분은 20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해피쭈님 200개 팬클럽 고마워요. 글쎄 뭐 하루에 먹는 양의 음식 값을 방송으로 뭐 별풍선 받는 걸로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과하게 벌 때도 있고 그래요. 보자. 오늘 같은 경우는 480개가 터졌는데 이게 음식값이 23,000원이니까 네, 뭐 9,160원?
따지고 보면 버렸네요. 근데 이게 이 음식값 말고 뭐 이거 콜라도 까야 되니까 뭐 까고 까고 하느니 그냥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다르지. 계산기 잘 두들긴 해. 네, 저 그 옛날에 주식하다 말아먹어갖고 계산기 잘 두들겨요. 야, 나경이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00개 중계방에서 팬클럽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님. 몰라, 주식 얘기하지 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막 남들이 사면 올라갔는데 막상 제가 사면은 떨어지더라고요. 거지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먹었는데 아무튼 대전에 계신 분들은 순대 뭐 광천 순대 말고도 유명한 데 많은데 이것저것 또 순대집 많으니까 한 번씩 다녀보시고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 지도 찾아보시면 나오죠. 먹방님 다섯 개 고마워요. 아우 좋아. 오늘은 좀 늦게 해갖고 많이 안 먹었어요. 간단하게. 요즘 초간단 요리 유행이잖아요. 그것처럼. 안녕.